오늘은 양리효과가 우수한 자연산 산더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더덕은 우리나라 각처의 숲속에서 자라는 단연생 덩굴식물로 현재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대신 농가에서 일반 더덕이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서식지는 주로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며 부엽질이 많고 주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덩굴을 자르면 흰 유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다량의 사포닌과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달고 매우며 평하거나 약간 따뜻한 성질을 지녔고 폐화관 대장에 작용합니다. 약용 부위는 뿌리로 이는 달임약과 산재환제로 쓸 수가 있고 때론 뿌리를 식용으로 먹기도 합니다. 한약명은 양효와 사엽삼, 백화거 운해자 토당삼으로 사용됩니다. 산더덕은 실험을 통해서 폐결핵과 면역력 증진작용, 거담작용 노화방지, 콜레스테롤 감소, 편도선염 만성기관지염 등의 다양한 약리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생쥐의 복강 안에 주사하면 지혜작용이 있었고,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균에 대해서 일정한 억제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 속의 콜레스테롤과 지질의 함량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핏줄확장 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빈혈이 줄고 동맥경화나 출혈성 질환의 위험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혈전증에 의한 혈관벽이 찢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혈관 속에서 피가 자꾸 굳어가는 덩어리에 뭉침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취한 토끼에게 탕제를 투입하면 혈압을 하강시키고, 호흡흥분과 중추신경 계통에 대해서 긴장작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혈압을 29% 내렸고, 개는 26% 하강시켜 고혈압에 잘 듣는 약재인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혈당 상승작용이 뚜렷하고 이를 억제할 수가 없어 당뇨 환자들은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저하에는 산더덕 뿌리를 햇볕에 건조시킨 후 7에서 10g을 물에 달여 하루 100ml씩 3번에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또는 가루약이나 환으로 만들어서 복용해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식품영양과학회에서 인체 간암과 유방암, 자궁암, 폐암에 대한 항종양 활성을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 4종의 고형암 세포에 대해 모두 높은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간암 세포는 70.3%, 자궁암 세포는 74.5%, 유방암 세포는 70.7%로 암 세포 성장 억제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중 폐암 세포는 80.3%로 다른 암에 비해서 가장 높은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인간 정상 신장세포에 대해서는 2에서 31%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어 신장질환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종 항암 치료에는 도라지와 머위 가시오가 피 각 10에서 15g을 물로 달여서 아침과 저녁에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산재로 쓸 경우에는 호장근이나 이렵초를 가루로 빻아서 같이 씁니다. 끝으로 더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편도선염과 폐농양에는 더덕과 민들레 각 20g을 물 2리터를 붓고 반양이 되게 달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폐렴과 폐결핵에는 더덕과 인동엽 각 10g에 물 1리터를 붓고 달려서 하루 2, 3회씩 먹으면 됩니다. 폐쇄성 폐질환 및 만성기관지염에는 더덕과 폐모 또는 길경 각 7g에 물 1리터가량 붓고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더덕은 과다 복용에 주의하시고 특히 혈당을 상승하는 작용이 강했으니 당뇨나 신장병이 있으신 분은 사용을 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